시험 나올 수준이 아마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이번 시간 3페이지에 건축법 함께 반항하십니다. 우선 1번은 건축물에 대한 개념 정의입니다.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등을 건축물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이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 중에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은 도로 바로 밑에 있거든요. 대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지 없습니다. 대지 없는 건축물도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건축법령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통상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섯 가지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정 가정문화재 기억나십니까?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운행 관련 시설 건축법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구역 안에 수문 조작실의 경우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과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공장 용도에 이동 쉬운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와 관련된 공장 용도의 간이 창고 꼭 한번 살펴놓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공작물의 축조 가로 속에 분리란 말 찾으셨죠.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하려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는 이 옹담, 2m 초과하는 옹벽 담장, 사광, 팔고 오태 기억난다? 그러면 여기에 못 보셨던 6m 초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기념탑이나 굴뚝 등이 있다고 하면 6m 초과 시에 축조 신고 대상이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건축물과 함께 존재한다면 건축물로 취급되고 분리되었을 때만 축조신고 대상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십니다. 4페이지 1번 고층 건축입니다.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의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 하고 이 고층 건축물 중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층수가 20층이고 높이가 120m인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층수 또는 높이 둘 중에 한 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로 판단하는 점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중용축물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상관없는데 우리 박스 속에 2번 보게 되면 16층 이상 건축물 찾으셨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면 전부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설마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작년에 다중이용 건축물 나왔기 때문에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준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12개 용도의 건물을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되어 다중이용 건축물을 구분하면서 종종 우는 판문 속 그리고 위관장교노동 이러한 12가지 건축물이 바닥면적합 1000 이상이면 죄다 준다중용수물인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험엔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 것 같은데 재미로 그래서 종합병원 종교시설 운소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이 문화집회시설에는 동물원 식물은 제외한다. 그리고 숙박시설 유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이러한 12가지 용도로서 바다 면적합 1000 이상이면 준다중이용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위락시설과 관련되어 16층 이상인 위락설이면 다중이용건축물이죠. 16층 이상이면 층수한계 없이 항상 다중이용건축물로 파악하고 있는 점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11층 이상의 말 보게 되면 얘는 불과 관계되어 있죠.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은 몇 층 이상? 11층. 그래서 불천이란 말과 11층 이상의 말 보게 되면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로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특수구조건축물은 동그라미 2번 보게, 박스 속에 2번 보게 되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얼마? 20m 이상의 경우는 특수구조건축물이고 돌출된 태양 길이가 외벽 중심선부터 3m 이상이라면 특수구조건축물이라는 것 눈에 익혀만 뒀습니다. 그리고 4번 주택 추천호수입니다.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는 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창고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공사 이루어지는 것은 이 규정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각종 기준은 누가 결정한다? 국장입니다. 그리고 5번, 6번 묶어놓습니다.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 건축물은 구조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조를 주요 구조부라 하고 내력벽, 기둥, 바닥, 지금 밟고 있는 바닥, 주요 구조부입니다. 반면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우리 이것 하나 봐놓습니다. 만약 작은 볼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예, 아닙니다. 그냥 보이죠. 그래서 사이 기둥이나 작은 볼을 증설 해체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설명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주요 구조부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했을 때 대수선에 해당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부속 구조물과 관련되어서는 환기 시설물이라는 말 눈에 보이시죠? 얘는 주요 구조부이다, 부속 구조물이다. 부속 구조물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7번 건축 면적, 그리고 8번 연면적, 9번 바닥 면적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건축법은 적용 범위에서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를 건축법상의 중요한 적용 대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개념에 관한 사항과 법령 적용 관계, 적용하는 것과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했고 건축물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종류를 구분하는 것으로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고층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로 각각 구분했습니다. 작년에 다중이용 건축물 나왔기 때문에 고층 건축물에 관한 개념 구분해놓습니다. 30층 이상이나 120m 이상은 고층 건축물이고 50층 이상이나 200 이상은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건축물의 구성 요소로서 지하층이 있는데 이 지하층은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로서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한다. 나는 안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에 관한 사항. 이 발코니는 전망 휴식 공간으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것을 발코니라 하고 이 발코니가 주택에 설치한 때 거실, 침실,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어디에 설치한 것만? 주택에 설치한 것만 가능하다라는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을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주요 구조 부하 아닌 것을 시험에 냈는데 우리 단서에 나와 있는 작은 복,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옥의 계단은 주요 구조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자주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보시는 게 건축물 크기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건물 크기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과 연면적, 높이 층수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건축면적은 평면적 개념이라는 것 이해하시고 연면적은 입체적 개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건축면적과 관련되어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면적이란 말을 보게 되면 얘는 건축면적에 관한 설명이고 저 외벽, 외곽 기둥은 건물이 10층짜리 구성되었다면 가장 끝에 있는 벽을 외벽, 외곽 기둥 중심선이란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하고 특별히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 나는 지하층 잘 알고 있다. 비난안전구역, 비난안전구역 용적산정시에는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이 지하층의 면적은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되고 용적률 산정이라는 말 들어갔을 때만 제외된다라는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 연면적은 바닥면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저 바닥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외벽 중심선이라 말 쓰게 되면 이는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이고 각 층의 벽 나오면 바닥 면적의 설명이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 예외에 관한 사항을 29회 때 시험에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몇 개 정리해 줄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면적은 포함하고 일부 제외시키는 공제에 관한 사항이고 아예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공제와 관련되어 건축물에 설치한 노대는 그 노대 바닥을 전부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 노대가 설치되면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해 있는 가장 긴 외벽에 길이를 1.5m 곱한 값을 뺀 남는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필로티란 말 기억나시죠? 공동대 설치되어 있거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실, 기계실, 조경시설, 어린놀이터, 생활필기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이게 해결되셨으면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건축면적 파트를 정리해주시는데 이 건축면적에도 예외 규정을 두게 됩니다. 일부 공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외시키는 것이 있는데 우리 배제시키는 것으로 네 가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 지표 면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키고 경사 통로나 차량 통로 나오게 되면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여기 경사 통로는 우리 이마트 같은 데 가보게 되면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원 건물에도 있는 지하 주차장 이용하기 위한 지하 통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람이 만들긴 만들었지만 건축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키고 이 건물 외곽에 높이 1m에
쓰레기통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이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실 것은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은 건축면적에 당연히 제외되고 바닥면적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특별 규정은 어디에만? 공동택에만. 우리 학원 건물이나 오피스텔에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위한 생활 폐기물 보관함 공간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에서만 제외되고 바닥면적은 그냥 포함시키는데 공동택의 경우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모두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공제에 관한 사항으로 첨화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첨화 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어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지붕이 있는 건물이 있었거든요. 이 지붕 끝부분을 뭐라 한다? 첨화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첨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애매하기 때문에 이 첨화가 설치되게 되면 원칙적으로 첨화 끝부분부터 1m 우태와 둘러싸인 수평통용 면적만 건축면적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옥이라고 하는 두 글자 보면 2m 우태하고 전통 사찰이라고 하는 네 글자 보게 되면 4m 우태와 둘러싸인 수평통용 면적만 건축면적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것으로 최근 아파트단지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지붕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첨화 끝부분부터 얼마? 2m.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전기 자동차 충전소 이야기 나오면 그때는 2m. 후퇴와 둘러싸인 수평통용 면적만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한 번만 들어놓고 그리고 보면 할만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7번 보시니 건축면적 찾으셨죠? 1번 공제 찾았습니다. 첨화, 차양, 첨화 추천했습니다. 외벽 중심으로부터 얼마?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수평 거리 우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1번 원칙 1m이죠. 그리고 2번 한옥이나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택의 전기 자동차 충전소라면 2m, 전통 사찰이라면 4m 우퇴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배제 찾았습니다. 다음에 해당된 부분은 건축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1번 지표면부터 1m 이하, 1m 이하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2번 건축물 지상층에 통행할 수 있는 보행 통로나 차량 통로, 보행 통로 차량 통로 가로 해놓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그리고 4번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나는 충분히 알고 있죠. 그리고 이 8번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하는데 다만 용적률 산정할 때 다음에 해당되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 지하층 주만 쳐놓습니다.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연면적에 그냥 포함하는데 용적률 산정이라는 말 붙어있을 때만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시험에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이다 라고 하면 맞습니다.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되고 용적률 산정이란 말이 붙어있을 때만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9번 바닥면적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오기 좀 애매할 겁니다. 다만 우리 1번의 노대 바닥면적과 관련된 예외 규정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2번 배제와 관련되어 1번 필로티란 말 눈에 익혀주시고 3번에 공동택에 설치한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터, 조경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눈에 익혀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십니다.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서 만약 시험에 노대 면적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노대 면적은 바닥 면적의 특별 규정이지 건축 면적의 특별 규정이 아닙니다. 그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우리 언제 시작한 지 20분 안 됐죠? 20분 있다가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시죠? 예, 5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5페이지 보시게 되면 10번 그냥 한번 봐놓으시는데 10번은 층 높이, 층고에 관한 사항으로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를 층고, 층 높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층 건물의 바닥 윗면을 밟고 있는데 바닥은 종이장처럼 붙어있다? 두께가 일정하게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이 바닥 두께가 보통 20cm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발생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좀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바닥 얘를 아랫면이라고 발을 넣는 이 부분을 바닥 윗면이라 합니다. 그래서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뭘 한다? 층고, 층높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층고가 보통 일반 건물의 경우는 4m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고가 3m입니다. 그리고 반자 높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위층 바닥이 바로 보이지 않게 천장이라는 걸 만들어 놓게 되거든요. 이 천장까지의 거리를 반자 높이라 하고 공동택은 보통 2.1m입니다. 우리 학원은 층고가 꽤 높죠. 그것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층고 층 높이는 바닥 윗면으로부터 천장까지 높이가 아니라 어디까지?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높이를 층고 층 높이라 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11번은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10년에 한번 나옵니다. 그냥 잠깐 보십니다.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탑, 계단탑 등은 그 수평투용면적 합계가 수평투용면적 합계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건축면적에 건축면적 주어놓습니다.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높이가 12m 넘는 경우에는 넘는 부분만 주어놓습니다. 건물 높이에 산입한다. 그래서 나중에 10년에 한번 나오는 건물 높이에 관한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오지순자에 나오는 곳 중에 끝에 3m로 끝나는 게 있으면 얘를 아무 생각 없이 답을 하면 정답이십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만약 건물이 층고가 4m로 10층짜리 건물이라면 본체 건물은 40m인데 이 건물 옥상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승강기탑이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탑이 건물 옥상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옥상 구조물이라 하고 이 옥상 구조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옥상 구조물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 표현합니다. 저 수평 투영 면적 합이 100제곱미터이고 해당 건물의 건축면적은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하죠. 얘가 800m, 900m, 1000m라고 하면 옥상 구조물의 수평 투영 면적과 건축 면적의 비율이 8분의 1 이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 옥상에 설치한 옥상 구조물을 사람이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높이를 건물 높이에 반영한 것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15m로서 12m 초과하면 초과는 3m만 건물 높이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외견상 보기에는 본 건물 높이가 40m이고 옥상에 설치한 옥상 구조물의 높이가 15m라고 하면 전체 높이는 55m로 보이지만 법적 높이는 얼마이다? 43m입니다. 그래서 얘가 한 1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는데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끝에 3m나 와 있는 것을 꼭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옥상 구조물의 높이가 15m나 말 나오게 되면 12m 초과하는 부분 3m만 높이에 반영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조금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비교되는 게 옥상에 설치한 승강기탑 등의 수평 토용 면적 합계와 연 면적입니까? 건축 면적입니까? 건축 면적의 비교가 8분의 1 이하로서 높이 12m 초과 시에는 초과하는 부분, 넘는 부분만 건물 높이에 산입한다. 그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12, 13 묶어 놓습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죠. 그리고 13.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높이 4m를 한 개 층으로 한다.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그리고 14번 건축주와 16번 공사시공자 찾으셨죠. 공사시공자는 건설공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건설공사하는 자. 그런데 우리 건축주 보게 되면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한 공사 발주하거나 발주 추천 없습니다. 현장 관리인 두어 스스로 공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현장 관리인 추천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건설 공사하는 자 이 말만 보게 되면 공사 시공자이지만 발주란 말과 현장 관리인 두어 스스로 공사하는 자 현장 관리인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건축주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현장 관리인 두어 스스로 공사하는 자를 공사 시공자라 한다. 이 말 넣으면 틀립니다. 이때는 건축주가 된다라는 것만 눈에 익혀 놓습니다. 15번 설계도서 그냥 지나가십니다. 28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어가지고 틀리게 정답 되는 질문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17번 관계 전문 기술자 그냥 지나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공사 시공자만 명확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 찾으셨죠. 건축행위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는데 하나 정리해 줄게 있습니다. 건축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종과 같은 범위 내 건물을 다시 철거하게 되었을 때 철거 원인이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하고 종종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입주하게 되면 그때는 개축이고 건물의 훼손 원인이 멸실이란 말 쓰게 되면 그때는 기본적으로 재축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거는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하는 경우가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물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건물 소유자가 철거하고자 한다면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철거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멸신고는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 사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건물 철거하는 것은 빈집 정비를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빈집은 빈집 여부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빈집입니다. 그런 빈집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하라 명령하게 되는데 그 소유자가 철거 명령에 따라 직접 철거하지 못한다면 시군구청장이 대신 철거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대신 철거할 때 시군구청장은 철거 예정일 7일 전에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철거할 수 있거든요. 시장 군수구청장은 몇 글자입니까? 7글자이기 때문에 며칠? 7일 전이고 소유자가 건물 철거하게 되면 몇 글자입니까? 3글자이기 때문에 몇 전? 3일 전.
알고 있죠, 원래가. 그래서 철거 신고는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멸실 신고는 멸실 대장에서 30일 내 사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빈집 정비와 관련되어 시장 군수구청장이 철거하게 되면 몇 전에? 7일 전에 통지하고 철거한다. 그래서 개축, 재축과 함께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놓습니다. 원래 건물의 규모가 예전보다 커지면 신축, 증축인데 중정과 동일한 범위에 탈출조하면 개축, 재축이 됩니다. 철거를 원인으로 한다면 개축, 멸실 원인으로 한다면 재축에 해당된다는 것 살피시면서 여기까지. 그리고 양을 1번 대수선입니다. 여기 대수선은 큰 수술을 말하는 것이죠. 큰 수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벽 3, 계단 미관이라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력벽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명하는 것. 30제곱미터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것 하나 봐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내력벽을 20제곱미터 해체하고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맞습니다. 지금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그래서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대수선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내력벽과 관련되어서는 수선 변경 앞에만 30이고 증설, 해체 시에는 면적 관계없죠. 그래서 지금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하거나라고 하면 엔드 개념이다, 선택 개념이다. 선택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력벽의 벽면적을 20제곱미터 해체했다면, 20제곱미터 해체했다고 하면 해체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대수선이 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나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또는이지 동시에 충족할 필요 없다라는 것만 하나 해주시고, 그 중에 하나만 걸리게 되면 대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건축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그리고 3번, 다가구 다세주택 가로 해놓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주택 가로 해놓습니다. 경계벽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그래서 경계벽이란 말 보게 되면 앞에 주택은 뭐가 나야 된다? 다가구주택과 다세주택. 이거 대신 공동주택이나 단독택 나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4. 방화벽. 그리고 5, 6, 7. 묶어놓습니다. 기둥보 지붕틀입니다. 각각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보십니다. 만약 기둥을 2개 해체하고 수선하는 것은 대선이다? 대선이죠. 증설해체에 있어서는 개수 관계없고 수선 변경에 있어서만 3개 이상이라는 것 확인하시면, 이 여러 가지 행위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증설해체, 증설해체란 말 나오게 되면 무조건 대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8번,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가로해놓으시는데 5개 계단 있다 없다. 건물 밖에 있는 계단은 없다. 그것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9번 미관지구 그냥 확인만. 그리고 양가로 2번 용도변경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겁니다. 나는 용도변경과 관련되어 자산전문연교근주기 잘 알고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보십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용도변경 시험 올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군과 관련되어 하위설군에서 상위설로 올라가면 허가 받아야 되고, 내려가면 신고하고, 우리가 문화집회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문, 종, 위, 관이란 말 기억나시고, 영업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답한 운숙, 교육복지설군은 노교수의 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락설에서 종교설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좌우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디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신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전에 이루어집니까? 사용 승인 이후에 이루어집니까? 사용 승인 이후에 이루어지고 건축법령에 따라 사용 승인 받은 모든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시군구에 비치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시군구청장이지 시도이사, 특별시장, 관시장, 도의사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용도 변경에 대한 관할 관청은 항상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A광역시에 B구에 용도 변경 이루어지게 되면 용도 변경은 광역시장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됩니다. 용도 변경은 관할 관청이 누구이다? 시군구청장. 건축물 대장 작성한 자가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에게 용도 변경에 대한 인허가 받아야 됩니다. 나는 안다 모른다. 안다. 그중에 같은 시설군데 용도 변경이라면 그때는 뭐?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시설에는 절도 있고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찰에서 교회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이때는 같은 시설군입니까? 같은 용도입니까? 같은 용도이기 때문에 기재상 변경 신청마저 생략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상위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허가, 하위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신고, 같은 시설군이란 말 보게 되면 변경 신청 대상이고 같은 용도란 말 보게 되면 기재상 변경 신청마저 생략한다. 용도 변경할 필요 아예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3번 찾으셨죠?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허가 추정했습니다.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합이 500제곱미터 이상 500 추정했습니다. 용도 변경 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 설계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사의 설계 바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4층짜리 병원을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이 병원은 교육복지설군에 해당되는 의료시설입니다. 그리고 서점은 보통 근린 생활시설이거든요. 상위설군에서 하위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인데 이 경우 건축사 설계에 관한 이야기를 설계 받아야 된다. 그걸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맞다 틀리다. 신고 대상일 때는 설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언제만? 3번에 허가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 그래서 허가란 말과 500 이상이란 말이 함께 나와 있을 때는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허가나 신고 대상 가로 해놓습니다.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합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 받아야 하고 다만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동일해놓습니다. 대손에 해당되는 공사를 소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구분해놓습니다. 여기 용도 변경은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 신고 대상 아니거든요. 같은 시설군일 때는 허가할 필요 없,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위로 올라가면 허가, 아래 내려가면 신고. 그런 경우로서 바다 면적합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 공사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용 승인 대상인데 저 사용 승인 대상 중에 그 바닥 면적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보십니다. 허가 대상 용도 변경으로 그 바다 면적값 400제곱미터 용도 변경하고 기둥을 두 개 위치를 변경했다면 기둥 두 개 위치 변경한 것은 대선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사용승인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기둥을 세 개 위치 변경시켰다고 하면 그때는 대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용승인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정된 단세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보시는데 원래 사용승인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바다 면적값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받아야 되지만 대선에 해당되지 않고 그 바다 면적값이 얼마? 500만. 이 두 개 요건 갖추게 되면 사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외에 관한 사항 눈에 익혀놓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한번 시험에 나옵니다. 꼭 한번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3. 리모델링 찾으셨죠? 대수선 추천했습니다. 증축 추천했습니다. 개축 추천했습니다.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주택법에서는 개축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주택법에서는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것만 대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건축분쟁전문위원회입니다. 우리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죠. 근데 내가 실무에 뛰어들면 소송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소송하면 돈만 나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소송거리 안 만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가끔 내가 살아보면 우기는 것 잘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잘 우기시는 분들. 근데 사람 기분 상하지 않고 우기는 거 잘하는 사람 많은 본 적이 있다 없다.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고 말로서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는 사람 많이 봤다 본 적 없다. 그런 사람 많이 만나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하다 보면 건물이 새로 지어진 것만 중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 15년 된 것도 중개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넘게 되면 건물 자체적인 자연스러운 하자가 있습니다. 그 하자를 이유대가지고 계약 다 체결했는데 불구하고 실제 계약 체결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입주할 때쯤에서 자연 하자 때문에 마음 바뀌어서 변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리 있게 근거 제시하면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입주시키는 게 부동산 중개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좀 상하지 않고 잘 우기시는 분이 있다면 한 6개월 정도는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 사람 대하는 방법을 좀 배우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조리가 좀 없거든요. 저도 나중에 업을 하게 되면 꼭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을 좀 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한 달에 건쳐서라도 한번 친구 삼아 좀 손해보는 마음이 있더라도 한 몇 달 동안은 한번 따라다니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3초포로 아셨지만 아, 예. 이것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 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건축부에서는 소송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게 조정, 재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정과 재정은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전문가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일 때는 대법원까지 재판하는 절차에 따라 3심제가 채택되고 있지만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3심이 아니라 두 번 합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조정. 두 번째 하는 것을 재정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정할 때 조정위원은 3명이지만 재정위원은 몇 명? 5명이라는 걸 확인하시고 조정과 관련된 처리기간은 며칠? 60일 내 조정해야 되지만 재정은 두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 해서 120일 내 재정 절차
완료하여야 한다. 그거 되셔야 됩니다. 나는 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모른다. 근데 부득이하다고 하면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시려고 하면 항상 그냥 항상 우리 뭐 계약 체결하거나 뭐 할 때 휴대폰에 녹음 기능 켜놓고 하십시오. 그리고 분쟁이 있으면 나중에 그거 녹취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상 친구랑 이야기할 때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그런 게 나중에 소송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 공포에서는 소송 이야기 나오지 않고 전문가에 의한 분쟁 조정 재정에 관한 사항 나오는데 조정은 첫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60일 재정은 두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0일 내 절차 완료해야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예, 그리고 건축 절차에 관한 사항 함께 반항하십니다. 6페이지 찾으셨죠? 우선 1. 신청과 관련되어 동그라 1번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받으로부터 몇 년? 2년 내? 2년 추천했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하여야 하고 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 허가 받은 자는 해당 대지 소유권 확보하여야 한다. 소유권 추천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 소유권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은 확보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권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없더라도 사용권만 가지고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보토라는 공동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래서 분양보토 공동주택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하기 위해 공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 얻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이 전체 지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3, 4, 5는 묶어놓습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만약 3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건축 허가받아 건축하는 주상 복합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단세 30호 이상이라는 말 눈에 익혀 주십니다. 4번, 5번은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항상 기억하실 게 2번 뒤에다가는 매도 청구라고만 하나 적어놓습니다. 2번 뒤에는 뭐 적어놓는다? 매도 청구. 매도 청구는 건축 허가 받은 이후 건축 허가 후에 반대하는 공유자에게 그 지분 팔아라 요구하는 것을 매도 청구라 하고 이 매도 청구하고자 하면 사전 협의기간 필요한데 건축 허가 받은 후 사전 협의기간은 얼마? 3개월 이상입니다. 협의 성립하면 매수할 수 있고 협의 불성하면 불성립하면 못 사는 것이죠. 나는 알고 있다?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뒤에다가는 매도 청구라 적어 놓으시고 사전 협의하는 몇 개월? 3개월. 그리고 3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주요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하기 전에 건축 허가 전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1. 초고층 건물 2.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 건축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동그라 1번 건축신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연면적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2번 바닥면적과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3번 눈에 보이시고 4번 나는 오리공장 잘 알고 있다. 그러면 2층 이하 이거나입니까? 로서입니까? 로서 연면적계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은 건축신고하고 공장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오리공장이죠. 그리고 5번
관농사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면이고 3층만의 건축물 건축 신고할 수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했었습니다. 그리고 6번 7번 묶어놓습니다. 6번 7번 묶어놓습니다. 연면적 200면이고 3층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큰 것이다 작은 것이다 작은 것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하고 대조선할 수 있고 7번 주요 구조 배치 없는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조선 대통령령 추천없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6개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무엇만? 수선만 6개 수선만 신고하고 대조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벽부터 주계단까지 쭉 한번 보시는데 여기에 다가구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계벽 수선하는 것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외벽 마감 재료를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수선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은 때만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큰 건물의 수선만큼은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지만 두 개의 수선은 신고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라는 건 그것만 좀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에는 다가사택의 경계벽 수선과 외벽 마감 재료 벽면적 30m 이상 수선 없다. 그것만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2번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건축신고한자가 신고일부터 1년에 공사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일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 공사 착수는 2년 내 공사 착수한 데에서 2착이었습니다. 예외 1착, 3착, 5착이 있습니다. 우리 1착과 관련되어 기억나시는 게 방금 보셨던 건축신고 하면 몇 년? 1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그리고 3착과 관련되어 보신 것은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게 되면 3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그리고 5착과 관련되어서는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의되면 5년에 공사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국토계획법에 나왔는데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특별 건축 구역이 있습니다. 특별 건축 구역이 지정되면 5년에 공사 착수하지 않은 때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5착과 관련된 예외는 이 세 개에서 정리되셔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착구 몇 년이다? 2착 모르면 다 2착이고 1착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1착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허가 받은 날부터 3년 3년의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5착 3가지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이 3가지 나왔을 때는 뒤에 5년의 공사 착수해야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 끝나는 거는 제 마음이